아니고요. 사실 이제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산책을 매일 나가긴 하는데.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반려견이고요. 둘 다 7살이고 까만 애는 호영이 그리고 하얀 애는 애봉입니다. 네. 회사에 네. 애들이 겁쟁이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네.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. 호영이는 뭐 같이 뭐 키우는 사람이랑 같이 결정한 이름이고요. 애봉이는 애봉이 입양할 때 제 차 이름이 봉식이었는데 그 애기 봉식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흰색이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졌습니다. 옳지. 가자. 이게 빠르죠? 조심조심. 매력 어필이요? 일단 얘 사실 닥스훈트 종이 좀 이렇게 좀 드센 종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얘는 막내여가지고 너무 착해요. 진짜로 너무 착해요. 차에 타고 있으면 탔나라는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하고 이 친구는 이제 섞인 아이인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집을 왔다 갔다 방황해가지고 제가 아는 동물병원에서 입양을 하기로 해서 같이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어가지고 싸우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 둘 애기들의 매력은 얌전함. 처음에는 직접 했죠.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말려보고 건조기 돌려보고 여러분 사는 게 제일 나아요. 잘 나옵니다 요즘에. 시간 낭비, 돈 낭비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사료도 직접 만들어서 이제 뭐 생식으로 주려고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저도 그래 보았다가 그냥 다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기성제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애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죠 오늘따라? 응?